너는 이 삐리리인데, 그지? 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있도록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그랬으니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고, 그지? 그리고 이게 장명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너 신줄 있지? 응. 신줄 있어요? 구태 본적 있어? 구태 본적 없어? 구태해야 돼. 구태는 너는 여기에고, 우리처럼 요 무당 내리 되거든? 무당 내리는 게 빨라. 내려가지고 먹고 사는 게 빨라. 제가 그럼 신줄이 있다고요? 응. 무당대 팔자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장명을 해가지고 이피리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목련이 뭐 성화 뭐 이렇게 불리우는 이름으로 태어나야 된다. 선생님, 네, 저 지금 촬영 중입니다. 네, 촬영 중이에요. 알았어요. 불리우게 돼 있어. 너는 어쩔 수 없어. 살아온 길을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굳이 이야기해야 되겠어? 이건 반칙이잖아. 뭐 일부 종사 못해, 뭐 못해, 뭐 못해, 돈 없어, 뭐 없어, 남자 만나도 돈 되는 일도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신줄에 포함이 안 돼. 근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방송에 한번 얘기했는데, 복 없는 여자의 특징? 너는 그 복이 없는 쪽에 이쪽으로 줄이 연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무당해. 무당하면 되고, 지금 밑에 자손, 칠성 자손이고, 그치, 공주 자손이. 그리고 위에 자손, 관제 물렸다. 관제 물렸는데 얘는 홈런 아니면은 거의 완전히 그, 저기야.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고, 쪽박 아니면 대박이고, 막 이러는 사주야. 그러니까 네 자손들도 다 그래. 밑에 자손은 더 하고. 얘 어디 딴데 가서, 밑에 가서 보면은 엄마가 안 받아가지고 너한테 신줄 내렸다 그럴 거야.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애둘다 말인가요? 밑에가 더 세고, 밑에 딸이요? 응. 밑에가 더 세. 위에도 까미야. 멋진데? 멋있어. 잘 분리 갔다.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안 받으면 애들이 아니야, 그거하고 그냥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응. 엄마가 받아도 또 얘기하게 하지 말고. 엄마가 받아도 딸이 받을 수 있고 아들 받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애들이 지금 무사한 것처럼 너가 먼저야. 할머니들이 널 먼저 점지했어. 대충 가능성이 있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본인이 보기엔. 전한 번도 신줄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예, 너무 무당집은 놀랐어요. 몇 번째? 많이 안 가봤어요. 안 많이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그럼 처음 듣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신줄이, 이거는 신줄을 떠나가지고 이미 거의 끝났어, 게임.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응, 너무 무당으로 궁금해서. 살아야 돼. 무당으로요? 네. 무당 아니면은 이제 제 이건 팔자가 다안 펴나, 없어요. 안 펴나요? 안 피나요?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맡아놨지. 지금 그, 저 뭐, 전쟁, 준비하고 막 모두 들어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 있잖아. 왜 미금이도 날라댕기고 밑으로 뭐 잠수함도 날라댕기고 막 이렇게 되지. 이제 너 이제 6.25 사변만 이제 나면은 너는 이제 끝나는 거지. 6.25 사변 나기 전에 협상해, 평화적으로. 근데 저는 뭐, 왜, 어머, 신 받는 사람들 보면 어디 아프거나 뭐, 나도 안 아팠어. 나 방울 소리도 안 들렸고 난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엄마 무당인데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데도 신을 받을 수 있어요? 몰라요. 사주팔자에 있으면 그렇겠지. 할머니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알고 점치나. 그러면 뭐다, 만약 이 길을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더잘 되진 않나요? 앞에 왔던 거보다 곱하기 2배 정도 뒤로 가서 더 빡세겠지, 삶이. 아, 평탄한 삶은 살지 못하는구나. 이미 사주팔자 그래. 그러니까 내 팔자려니 하고 살든가. 그럼, 우리 애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같이 지금 사는 것도 아니잖아. 같이 사는 거 아닌데, 일단은 여기보다 거기가 더 급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지금 애들은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하는 일은 뭐 잘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럼 자 제가 그러면 너 사주팔자에 어 이런 살들이 있어가지고 너는 살이 아니라 이미 내려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알고 모름을 떠나가지고 사주팔자에 있으면서 사소를 낳아놨기 때문에 네 뱃속에 복중의 애기씨들이 어떻게 점질이 돼가지고 나왔겠어? 그거는 누구를 원망할 일이거나 뭐 나를 탓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상들한테 원망을 할 일도 아니지. 조상들도 생각했을 때 봐봐. 무당 되고 싶어서 느꼈어? 너네 할머니들도 뭐 이런 길 가고 싶어서 가깝니?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단 말이야. 그건 정말 개 중에 어? 정말 천 중에 만 중에 정말 이렇게 내리는 자손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세습무라고 해가지고 어 전부 다 내려 어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무당이 돼야 된다? 이것도 틀리고 아무도 없었는데 뭐 어 갑자기 내가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자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고 이럴 일도 없는 거고 뭐에다가 중심을 둘 거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무당의 까미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무당 신줄 없는 사람 없지. 옛날에는 집집마다 어? 깃발 꽂아놓고 몸주 장군님도 계시고 다 집에 어? 마당에다가 대가를 모시고 조항을 모시고 했던 다 집안인들인데 신기가 있다 신줄이 있다 이게 아니라 무당을 내릴 까미냐 아니냐를 나는 보거든. 근데 너는 신줄도 있으면서 무당의 까미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이름이 바뀌게 돼 있어. 제가 만약 이 길을 걸으면 잘 될 순 있나요? 어. 잘 불먹었어. 진짜요? 응. 어, 잘 닦았다. 그게 까미라는 거거든.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는 자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리키면은 미쳐가지고, 어? 열을 까먹는 게 있어. 알지도 모르는 게 깝치는 거지. 근데 너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가리키는 열을 배우는 어 자손으로 어 돼갔어. 그랬으니까 좋은 선생 잡아가지고 너는 허둥대고 어 일단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보고 해가지고 너는 이게 가. 그게 제일 많이 빠른 길이고 제일 가장 빠른 길이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 인간이 그리고 애미로서는 자식이 잘 되는 거 그치? 서방에 막 죽었든지 뭐 살았든지 이게 제일 빨라. 그럼 너는 그럼 저는 이제 한 번은 실패했는데 혹시 없어 두 번 결혼 없다. 그냥 다 그냥 그러고 살아. 뭐 저 연애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살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중 되면 정신 없어. 남자도 귀찮아. 돈 세다 잠들 수도 있는 게 이 길이고 어? 돈 갚다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게 이 길이야. 하지만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먹을 녹을 내리고 입을 녹을 내리고 단잠을 자고 단밥을 먹고 자손들의 성부를 줄 수 있는 것도 이 길이야. 그만큼 너는 구업이 많고 업장 소멸에 대한 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주팔자 시다 이 말이야. 빌고 닦아라는 사주 뭐 너는 어? 뭐 어디에다가 불공을 들여라 뭐를 해라 이러는 사주 너는 그쪽이 아니야. 반드시 무당짓을 하고 뛰고 어? 한복 입고 그러고 촉바른 소리 하고 어? 너도 보니까는 나랑 비슷해가지고 어? 불을 보면은 못 찾는 성격이고 그런 신랑이 너도 피가 말라 못 살아 너랑 살면 웃는 그럼 제가 하면 얘기를 안 그러면 진짜 저희 애들이 이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애들 데리고 협박하는 거 무당도 양아치 짓하는 거야.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적어도 성수 안에서 아이 자손들을 내 손으로 비손을 해가지고 빌어가지고 잘 되도록 빌어달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내 말은 이 말이야. 내가 애미로서 하는 말은 엄마인 줄 알아? 뭔가를 부모로서 생각을 했을 때
자손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뭔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뒷받침을 못 받아주는 부모는 굉장히 비참하다. 비단 예를 들어 몸을 팔았든 내가 미친 뭐 피밥을 먹고 작두를 탔든 어쨌든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야.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자식이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부모의 도리야. 하지만 내 인생도 있지. 여자인 내 인생도. 그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으면서 적어도 빚내지 않고 인간의 판란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느냐 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는 싶은데 야 너는 무당밥 먹지 않으면 너는 어차피 갈 길 없어.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일단 끝. 끝.